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산성은 지금 그 부산광역시 남구 장자산에 자리하고 있는 동산, 여기는 그 대한불교조계종 14교 본사인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보모사 말사인 행년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수행정진하고 계시는 대방 큰스님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대방 큰스님을 모시고 법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방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참 이렇게 참 와보니까 도량이 아주 기운이 확 들어서 있는 모습 자체가 우리 그 스님의 기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참, 여기서 내다보이는 동해바다, 그 참 이렇게 수평선이 지금 맞닿은 곳에 바닷물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참 이렇게 구름 한점 없는 날씨가 아주 상강하네요. 예, 분위기도 좋은 감기에
그러니까 한 포의 그림 같이 아주 그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세계 정상들이 한 곳에 그 평화 회담을 그 나눴던 그 동백성 누이마르가 보이면서 좀그 옆으로는 이제 그 달맞이 고개라든가 그 해운대 광안리 그 해수욕장과 이 높은 빌딩들이 그 동해 바닷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일비역에 서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그 스님 여기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그 여러 해를 그 참 보내셨을 터인데 한 9년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어떻게 동영불연에 살면서 걸망지고 다시 선원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인연이 이쪽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셔가지고 그 인연을 위해서 제가 여기 한 3년 살고 간다는 게 이 불자님들의 어떤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기도차 하나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잠시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벌써 한 29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동명으로는 지금 그 범어사 말사는 아니지요? 제가 29년, 30년 전에 살 때에는 고 강석진 회장님께서 그 창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든 그것을 국가에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 시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관리감독 하고 부산시 산하에서 관리감독이 했죠. 그렇게 해서 동명불원 자체에 동명불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되지는 것을 범어사가 주도에 관리했군요. 관리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임명권은 그때 당시 위탁자인 범어사에서 위촉을 해서 그래서 하게 됐죠. 그 동명불원에는 그 이제 그 강회장님이 그 동명목재로서 그참 그렇게 발전을 시켜서 그 오늘날에 이제 동명불원과 그 동명 그 대학교를 또 그렇게 그 개설하셔가지고 그 많은 부자들한테 법을 피는 그 전법 전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큰그 도량에서 참 살림을 얻으시고 지금 여기 용우동에 100년 사에 참 이렇게 아까 들어와 보니까 그참 우리 스님께서 그 불자님들한테 그렇게 인자하시게 한번한번 그렇게 그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그 부처님의 그 마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운데 그왜그그 보따나까선이라 해서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무설설이라는 그말 없이 법을 전한다는 그런 잠깐 스치는 그런 듯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님을 보면서. 우리 관음성지가 대다수 보면은요, 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관음성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안 고절적 해서. 원래 보타라카산에 관음성지가 있어서 아마 그 보타라카산의 관음성지는 아마 해안의 그 고절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안선에 이르러서 다그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고절처 어떤 격에 맞는 그런 그 절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관음성지 낙산사 같은 거기에는 고절처라고 높은 고절처는 아닌 것 같고 위상대에는 바다 위에 절벽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백년사는 그야말로 그 낙산사 이런 곳에 비하면 엄청난 사실 낭떠러지가 있는 그 고절처에 있죠. 그 못지않은 그런 자리에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제비집처럼 이렇게 그참 벼랑 끝에 매달린
그 사찰로 이렇게 보여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한 30년에 가깝게 살았지만은 아직은 뭐 불사를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 터가 좀 많이 있어서 계단을 많이 지어놓고 아직은 뭐 사람들한테 개방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뭐 제비집 같은 그런 도량이라고 볼수 없고 어떻게 했든 뭐 해안 고절초인 것만은 사실이고 적정한 시기가 내지면 불사가 내지면 아마 그래도 큰 가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그 한국의 지금 뭐 명산대찰 기도처 또는 그 우리 관음성지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기도터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해 안에 최남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뭐몇 킬로 가면은 오륙도 섬이 있는데요. 그 앞에가 동해하고 또 남해하고 마주친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가 동해 최남단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부산항이라든가 부산 쪽은 다그 남해안이에요. 그 동해안이 아니고 여기 오륙도까지가 그 동해안입니다. 해운대는 동해안이고 저쪽 그 우리가 그 영도라든지 부산역 그 연안부두 이런 쪽은 다그 남해안에 들어가죠. 그 해안고절처, 그 보따나가산.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그 우리가 관음성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군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의상 스님과 또 원효 스님께서 그 관음성지를 또그 창건하신 그 가운데 이제 수행들을 또 하셨던 그런 자리가 지금 이렇게 볼때 이제 그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과 또 남해 보리암, 여수의 향일암 그렇게 이제 그 강화의 보문사 중에서 이렇게 참 여기가 백년사로 볼때 아주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관음성지로서 많은 그 후학들한테 불자들한테 이렇게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산 하면은 부산 원래 그 팔경 팔대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그 부산 해안을 끼고서 한 6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자 그렇습니다. 그 기장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그 오랑대라고 하나 있고요. 오랑대요. 오랑대에서 다시 해운대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말 그대로 해운대가 있고 또 역시 수영만을 끼고 이 남천만 쪽으로 끼면은 이기대 현재 이 백년사가 있는 곳이 이기대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러면 해안선을 끼고 세 개의 대가 있고 지금 현재 오륙도 앞에 여기에서 이기대에서 그 이어지는 산들이 저쪽 용마산까지 이어지는데 거기가 그렇군요. 그 지금 제 삼함대가 있고 부대요? 작전사령부대가 있는데요. 부대 하나 있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신선대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신선대에서 저쪽 연안부두 쪽으로 좀더 돌아나가면 거기가 자성대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에 5대가 있게 돼지고 그 앞에 이제 그 영도가 있는데 거기 태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해안을 끼고 들어가면은 저쪽 그 낙동강 쪽으로 가면 모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그 해안을 끼고 다 대가 있고 이 내륙 쪽으로는 금정산에 금강대 하나 있고 또 서동 지나서 보면 이제 오륜대 지금 현재 오륜 저수지입니다만은 그 오륜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산 8대 가운데 한 6대가 다이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 이렇게 그 포진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운대라든지 요자 신선대라든지 다 이런 그 지명들이
신라의 그 최치원, 고 예. 최치원 예. 선생이 지었던 그런 그 지명들이고 예. 또 지명에 속해지는 그 다 해운대라든지 또 신선대라든지 예, 신선대 주로 예, 그 역사가 깊은 곳이죠. 예, 그런 그 지명을 신라의 고은 최치원 선생이 붙여줬는데 여기 동백섬도 예, 마찬가지 예, 거기 예, 예, 해운대죠. 거기 그 여기도 역시 이 근자에 사실 뭐 지어졌다라고 자꾸 뭐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럽니다만서도 여기도 다 오래전에 다 지명들이 이렇게 지어졌던 예. 그 지명들이죠. 여기가 그리고 유명한 그 이 길에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 길에 이쪽이 그 공비들이 뭐 이쪽에 출몰하고 그래가지고 예. 여기 그 군 군인들이 여기서 그 이런 그 주변을 다 통제하고 지냈던 그런 예,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람들한테는 많이 개방이 안 되졌던 거고 예, 예. 우리나라 최초 민선구청장 할 때 이영근 구청장이 예. 비로소 그 이기대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원 예.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예. 그때 당시에 했고 제가 그때 당시 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백년사 밑으로는 전국 지자체들에서 이렇게 벤처마킹을 하는 그런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해안 예, 산책로. 아주 대꽃길이 아주 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그 산책로 제안을 백년사인 제가 이 오를 때 그러셨군요. 그렇게 제안을 했죠. 정말 예, 상당히 그 예, 잘 되어 있어요.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예. 예. 여기 백년사에 또 들어온 입구에 그 참 그 길이 아주 그렇게 예뻐요. 산 모퉁이 네. 모퉁이 이렇게 휘감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도 차 한 대에는 뭐 그 참 다니는 데는 그렇게 손색 없이 길이 참 잘 그 놓아졌더라고요. 그 길을 내시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그 어려움도 없잖아 있으셨을 네. 텐데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네. 말씀해주시죠. 우리 사찰도 예, 좋은 예. 명승지가 될 만한 곳에 사찰도 있어야 되지만은 들어오는 그 길도 길목, 예, 길목이 중요하죠. 예, 명승지와 그 예. 버금가질 수 있는 예, 예. 명품 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저자 큰 도리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약 한 960m, 예. 1km가 됩니다. 예. 예, 이 사찰까지요. 그 길을 그 어떻게 했던 우리 민선구청장 시대에 이영근 청장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러셨군요. 예, 이 길을 해서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고 예. 요즘 젊은이들이 백년사로 들어오는 이 진입로 걸어 들어오는 이 그 진입로가 명품 길이 반년에 예. 이미 그 다 그렇게 그 인정을 해서 예. 이미 명품 반년길에 지금 현재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명품길이에요. 예. 네. 그 참 이렇게 백년사는 큰 사찰은 아니지만 낭떠러지에 참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오셔서 참 이렇게 그 길도 내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뭐 그 복숭아나무 예. 또 이렇게 그 거기는 또 이렇게 차나무가 그렇게 예. 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잣꽃이 쫙 펴가지고 예. 아주 그렇게 그 차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예. 이, 제가 이 올라올 때 예. 29년 됐습니다만은 예. 그때 이 차 묘목 한 10여 년생 되는 묘목을 예. 구석에 산에 많이 심어 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뭐 벌써 한 수령이 한 40여 년이 이렇게 됐고, 예. 이제 차씨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씨가 떨어지면 이제, 이제 까치들 또 먹고 예. 와서, 예. 저자 그 먼 곳에 가서 또 배설을 하고 그러면 예. 거기에서 또 자연 그 차나무가
잘하게 돼지고 또 잘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생각이 이기대 백년사에 차나물을 제가 심게 되지면은 머지않은 날 이기대 전체가 다 초과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차나무가 자생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제가 장담을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적중이 된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그 찻꽃이 지금 피어 있는 거 보니까 그참 산길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눈 여기도 될 것이고 또 향기가 아주 그윽한 향기에 또 취해가지고 은연중에 또 이렇게 그 불교를 포기하는 그 자리에 그또 마음을 닦는데 그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차를 뭐한 20, 한 4, 5년을 차를 비볐어요. 아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이제 저와 더불어서 이 차를 따셨던 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차를 비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셔서, 요즘은 뭐 더러더러 오매감에 차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따다가 자기들이 법조에서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백년사에 좀 젊은 수임네들이 와서 살게 된다든지 하면은 차밭을 제가 잘그 부석부석이 갖고 나서 차 따고 하는 그런 좋은 노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다 차밭이에요, 예, 백년사가.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젊어서 이제 그 출가를 그 보모사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보모사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한 말씀 주신다면은요. 제가 범어사에 출가일 살면서나 제 고향이 충남 보령 출생인데요. 아이고, 가서 그러세요. 이제 신체검사를 받고 어떻게 했든 부산에서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어서 범어사에서 가까운 해운대에 그때 그 사단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때 단기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범어사 그 가까운 인근 부대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가 출퇴근을 했죠. 원래 사병은 뭐이그 머리라든가 이런 것이 군대의 머리가 있는데, 저는 뭐 대대장치 얘기를 해서 내가 절에서 사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는 내가 군인이기도 하지만은 승려이기 때문에 나는 삭발을 하고 다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삭발을 하고 군대 이렇게 병역 의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강원에 백운 강주 스님 모시고 공부를 할 그런 쯤이라서, 사제반 때 제가 군대에 들어갔고, 또그 경반 때 경반 타한 10월 달쯤에 제가 이제 단기병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병역 생활도 마치고 또그 강원에 대교 과정도 무사히 잘 마쳤는데, 그때 백운 강주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새벽 강의를 이렇게 매일 해주시는 그런 그 배려가 있어서 제가 강원을 연호 도반들하고 똑같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뭐좀 상당히 쉬는 시간이 없이 밤새 훈련받고 와도 새벽에 강의를 하고 세수하고 곧바로 또 부대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당히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주 스님이셨던 백운 스님의 그래도 열화와 같은 애정이 제가 강원을 졸업하게 됐구나 이렇게
그래도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백운 사수님께서 뭐 입적하시기 한 20일 남겨놓고 또 진명 스님이 예. 전화 연결을 또 아, 그러셨어요? 담양에 계시면서 예. 해주셔가지고 예. 용원사에 계실 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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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군요. 한번 뭐 대방이냐라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예. 내가 더 좋아하는데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조만간에 찾아뵐게요 이렇게 했는데 뭐 입적하셨다는 소식이 부고를 듣고 용사 쪽에 이제 그 제가 또 가게 됐죠. 용사 예. 그때 그 백양사에서 그 다비를 넣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백양사로 가서 다비하는 과정을 보고 그렇게 해서 과거의 사수님 생각도 이렇게 떠올려 보고 마침 그 다비장에 그 불을 붙일 때 진명 스님이 또 강원 졸업생 대표로 해서 내가 또 불을 붙이라고 해서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셨군요. 참 시간이 뭐 수십 년이 뭐 그저 뭐 번개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벌써 그 뭐 제가 20대 초반에 예. 중반도 아니고 초반에 스님 만나가지고 예. 벌써 이제 제가 이제 뭐 한갑 진갑이 넘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참 그 저희 은사 스님하고 그런 어떤 깊은 예. 인연이 그 되셔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셨군요. 예. 예, 저희 은사 스님은 이제 참 작년에 그렇게 입적을 하셨지만 그 참 제가 뭐 상자된 도리로서는 참 많이 부족한 그런 예. 탓에 부끄럽습니다. 그 예. 제대로 살아생전에 그렇게 잘 모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 그 어르신 스님의 그 이제 뒤안길에 참 이렇게 우리 스님과의 또 인연이 참 어떤 전생부터 금생에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그 은사 스님께서는 이제 그 보모사와 또 화엄사 또 이렇게 송광사에서 강원에서 이제 대강백 스님으로서 계시면서 지금 이 시대 한국 불교의 큰 스님네들이라고 하는 그 분들에게 어떤 그 참 그렇게 교학을 그 가르치시면서 아주 그 참 부처님법을 피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또 이렇게 우리 대방 스님께서 또 그런 그 자리가 오기까지는 그런 그 참 노력을 하시고 그 배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그 밝은 자리가 되지 네, 않겠어요? 네. 또한 그 근래에 와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절 살림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많은 불자들이 또 왕래함으로써 원만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대시할 터인데 우리 스님께서 그 참 그렇게 목요일마다 네. 그렇게 법회를 연다고 그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래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한 한 6년여를 예. 목요 법회 예. 원래는 이 선을 가리키려고 법회를 열었습니다만은 예. 선을 가리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처님 말씀은 교를 예. 가리키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면은 그 자체가 그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교를 가리키고 교를 깨달아서 곧 선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늘 그 법회를 통해서 예. 선이라고 하는 그 실참을 할 수 있도록 또 좌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5, 6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 뭐 그러셨군요. 굉장히 코레라가 예. 있고 해서 지금 뭐 법회를 뭐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그
제가 이 교를 가르쳐야 되진 데에는 우리 그 백운 사수님의 영향이 저한테도 있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셨군요. 백운 사수님께서는 뭐 경학에도 상당히 밝으셨고 또 저의 어떤 이런 그 많은 그 조사 스님네들의 어떤 연역도 상당히 밝으셨고 한없이죠. 두루두루 그 밝으셔가지고 뭐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사수님께서 그 저한테 한번 읽어봐라라고 이렇게 해서 그 추천하셨던 편양 언기선사에 일대기를 쓰신 책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감회가 아주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정독을 해서 한 자도 안 빠지고 이렇게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그 우리 그 광주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제가 뭐큰뭐 실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찍이 제가 뭐 그런 인연이 있었던지 그러셨군요. 글에 대해서 그래도 가르칠 정도는 돼서 그 경을 가르치고 또는 그 논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뭐 10, 한 5, 6년 가르치면서 서원을 하게 됐죠. 동산법회라고 이름을 또 그러셨군요. 지었습니다. 선사스님께서는 이제 살아생전에 그 초의 선사의 그 다대맥을 또 이어오시면서 그렇게 많은 그 책들을 살아생전에 편찬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참 자리에 우리 또그참 대방선님께서 그러한 또 책을 또 보시고 그렇게 참그참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슴이 왠지 이렇게 그냥 저려옵니다. 대방선님께서는 태국의 본교를 두고 있는 마하출라노콘 그 대학에 그또 이렇게 그참또 학교를 또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그 한국 캠퍼스가 지금 부산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일동에 있고요. 원래 그러시군요. 태국에 출라롱콘 대왕이 문자를 태국 국민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곳곳에 사찰이 오니까 스님네들을 먼저 가르칠 장소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 현재 마하출라롱콘 라자이 달라야 유니버시티가 됐는데요. 학교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스님네들을 문자를 가르쳐서 문자 보호급을 스님네들에 의해서 전국에 이렇게 하도록 했죠. 문자를 지금 이제 문맹 퇴치를 했던 그 위대한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학이 왕립대학으로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태국의 국립대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명문 그 그래서 대학이네요. 명문대죠. 그래서 그 대학이 이사장님이 큰 원을 발해 가지고 한국에 한국 캠퍼스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서 한국에 캠퍼스를 열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태국에 학교에서 본교에서 나온 그 교수들 또는 엄격한 그런 태국의 본교의 교수들에 입각해 가지고 심사나 심의를 거쳐야만이 사실 이제 그 반영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반영이 되어서 졸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교학을 그 전공을 하고 계십니까? 불교학 전공이죠. 그래서 한 해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은 본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그러시군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도 지금 졸업식 5월에 원래 졸업식인데요. 지금 졸업을 못하고
졸업식을 못 갔고 아마 12월 달에 아마 졸업식을 하지 싶어요. 예. 그때는 아마 하늘길이 열려서 가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한국 캠퍼스에서는 뭐 석사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지금 예. 현재 석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오. 예.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스님. 2500년 전에 그 부처님 당시에 근본 불교를 토대로서 우리는 그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 와서는 또 교학을 또 추구하는 또 스님네들과 또 이렇게 또 선을 또 추구하는 그 스님네들 사이에 서로가 또 그 추구하는 수행하는 것이 각자가 또 이렇게 옳다고 또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한국의 이 불교는 인도로부터 이 중국을 거쳐서 이 한국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 사상들이 반영이 되진 그런 그 중국의 선사들의 어록이라든가 또 중국에서 그 많이 성행이 됐던 조선 그런 경전들도 이렇게 한국에 유입이 되어서 예. 중국풍의 그 한국 불교가 되어졌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우리가 초기 불교 이런 그 불교들이 상당히 그 우리들한테는 좀 건너뛰어서 예. 입문을 하게 되지면 공부를 해왔었죠. 그래서 예. 제가 예, 학교에 들어가져서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부처님께서 그, 그 제세 시 이후로부터 예. 그 한 몇 세기 동안 우리가 초기 불교 시대라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예. 초기 불교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여러 그 사상들을 또 논들을 공부하게 되면서나 이제 이 불교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해서 공부하는 예. 게 좋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가을 늦게 한번 해봤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좀 참고로 좀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말이 있을 때에는 어떤 어떤 배경이 있고 즉 시작이 있어 그 결말이 있게 마련인데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부 지금 현재 이 불교 한국 불교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예. 어떤 뭐 결과론적인 어떤 이런 그 중국 불교 요걸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니까 예.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모순점도 예, 없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점들이 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송나라 때 대혜스님에 예? 의해서 이 생겨났던 뭐 우리 그 가나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조계종의 어떤 수행으로 이렇게 삼아서 요즘 가고 있는 이런 이런 시절을 맞이해서는 더더욱이 그렇지요. 예. 예,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결국은 그 말씀을 그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깨달음을 예. 증득하는데 예. 이제 다른 색다른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함정도 있을 수가 있다. 예. 예. 결국은 설사 그렇게 깨닫는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교를 따로 보고 그렇게 이제 그걸 논하고 그렇게 보는데 좀 모순점들이 또 있지만 초기 경전에 입각해서 문불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어나 또 팔리어를 또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하시는 그런 교수사들, 대방 스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참 올바르게 전하시는 그런 모습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스님께서는 그 유시각을 또 그렇게 참 논문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두 가지 측면인데 이제 현상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우리 인식에 있어서 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또는 그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두 명제를 놓고 마침내 이제 그 우리가 유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즉 예. 현상을 어떻게 어떻게 관찰하고, 즉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인식하는 인식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소위 우리가 인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식으로서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전적으로 공부하게 되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붓다 당시에는 뭐 육식시망설이 있었지만은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중불교에서 깊은 그 사상가들이 또 골똘하게 사유론 결과 또 팔식설을 가지고 나왔고 팔식설을 그 구심점으로 생겨난 게 바로 그 이제 또 유식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학에서 거론이 됐던 그 이 공의 문제가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제 폐단적인 입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공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그 우리 이 유식의 입장에서 이 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그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유식을 그 유식학을 그 이제 들게 되었고 뭐 그래서 상당히 그 유식학이 발전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붓다의 그 사상의 중심 선도 이 세상을 즉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깨달음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 할 것 같으면 유식을 그 알지 못하고는 즉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즉 열반의 성품을 증득한다라고 그러는데 즉 마음의 설명서가 곧 유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설명서 없이 어떻게 마음을 깨달아 알겠느냐라고는 그런 입장에서는 유식이 가장 그 참 절제되어진 그런 그 부처님의 근본 요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우주도 성주 개공하고 또 우리의 몸도 생로병사하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생주이멸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또 재행이 무상하다고 삼법인에서도 설하셨습니다. 그러한 도리를 입각해서 볼 때 그 참 이렇게 우리가 그 본성 마음의 본체를 찾아서 참 이렇게 그 유식학을 깨달아야만이 오로지 그것이 각을 이룰 수 있는 부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성철 근스님께서 양자 물리학을 또 이렇게 그 설하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양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계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이 우주와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논점이 있을 거고 또 이 원자 이하의 그 미시적인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거론할 때 미시세계, 거시세계 이렇게 그
운운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붓다 당시에는 이 자연계의 최소 입자들을 우리가 지수와 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예. 지금의 입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붓다 당시는 지수와 봉의 네 가지 심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네 가지 심이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네 가지 심으로 이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붓다 당시 이후에 상당히 그 자연계의 그 미시 세계를 보는 입장이 많이 그 이제 달라졌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수행자들도 그런 그 관점이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마땅히 해줘야만이 예. 올바른 그 자연계의 그런 그 안목이 될 것이다 이런 예. 그 예. 측면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수와 풍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방편으로 그렇게 아니 이제 그 봐줘도 예, 방편이었습니다. 예, 방편이라기보다도 예. 2500년 당시에는 그 이 자연계를 바라봤던 어떤 그런 그 자 이제 최초로 그 최고 그 작은 이제 세계가 예. 아까 그 우리가 그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바람의 기운 또는 그 또 따뜻한 기운 예. 이렇게 봐진 것에 비교를 해서 지금은 이제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 예. 보여지는 어떤 관점에 그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 좀 이런 것이 사고의 전환이 생겨야만이 예. 앞으로 이 불교의 미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우리 중생들은 그 미혹해서 그 오타학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탐진치 삼독에서 그 물들어서 그렇게 참 그 무명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참 깨달으면 이제 각을 이루는 것이고 그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해서 열반을 하는 것인데 범보 중생들은 늘 그렇게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불자들한테 마음을 깨닫는 것이 본체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이제 이 자연계의 그 자연계를 아까 네 가지 심으로 예. 이렇게 그 보았던 것처럼 우리 그 식도 역시 그 붓다 당시에는 뭐 다섯 가지 요소 예. 이제 팔식설에서 이거 열두 가지 요소라고 이렇게 그 또 변해지는 그런 그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십이연기를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런 그 물질관이라든지 또는 자기 그 우리 이제 정신계의 그 이런 그 의식관들을 즉 물질계의 세계관 우리 의식계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즉 인과 연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바다. 예. 현상도 그렇고 즉 이제 우리가 이 물질계라고 이 자연계도 그렇고 또는 그 우리 정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결국은 이것이 서로 의존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즉 관계론적인 입장이고 다시 말을 바꾸면 연기적인 그 관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기적인 관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이루고 있는 그 자체라고 그러는 것이 과연 그 연기적인 요소로 발생이 되진 즉 의타기성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는데 이와 같이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오류가 발생이 되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허망한 그런 분별을 일으키는 변계의 소집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다운 그 깨달음에 들고 우리가 번뇌로부터 해탈이 되지는 것은 이 변계의 소집성인 것을 그 깨닫고 또는 예. 의타기성을 깨달아서 자체가 그 원만하게 청정한 모습 즉 이제 우리 의식으로 보면 텅 빈 앎을 깨달아서야 비로소 거기에는 미망이 없는 우리들의 열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본래의 성품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으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그 제대로 그 바르게 아는 것으로서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그 자체가 곧 곧 그 열반이고 그게 그 해탈이 되는 것이다. 거기는 깨달음에 무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마 스님께서도 이제 선법, 달마 선법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를 해서 즉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그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러한 그 훌륭한 진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한다를 같으면 어째 그 도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고는 그런 그 우리가 논리가 되질 텐데 그런데 이제 가나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단지 의심해라 의심하는 정도까지는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지 의심하는 거 가지고도 사마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물론 그 생각을 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쉬워졌을 때 생각이 쉬워지면 분별이 다 떨어져 버리는 곳인데 인식을 무엇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때 당해 가지고 먼저 깨달은 분들이 가르쳐 줘야 될 땐 그런 적정한 시기가 언제 있냐 이것이지. 이제 이러한 그 우리 가나선에 있어서도 이 선의 그 기초를 그 공부하는 자들이 확립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게 되어버리면 참으로 그 가나선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암담하다 이렇게 그 봐줘야 되죠. 예, 예. 지금까지 우리 대방스님께서 그 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 방송은 그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불자들이 그렇게 많은 스님들과 또 불자님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일에 와서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인들이 자살을 또 하면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스님께서 좀 예, 주셨으면 예.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엄청난 그 고통이 그 다 그 감내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때 어쩌든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그 번잡한 마음들을 우리가 그 쉬어야 되는 그런 그 가장 절실한 때이다. 예. 또 일어난 마음은 쉬고 또는 그 우리가 옳다 그러다 너무 그 분별하는 곳에 입각에 해서 너와 내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그 너와 내가 있다 있게 되지 뭐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수적으로 마음들이 또 일어나서 서로의 그 고통으로 이어져 가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분별을 그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와 지금 분별을 쉬어서 내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즉 평화로워졌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그 고통도 거기에는 없을 것이고 늘그 행복이 그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또는 그 마음이 흘러가지도 않을 때에는 그저 그 참은 참인 줄을 알고 도움은 도운 줄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그 고통이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단지 수용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삶이 오히려 우리가 이 수행자적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승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대 장자산 동산 백년사에 와서 대방 스님을 모시고 법담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셨는지요? 늘 산승이 이렇게 전하는 영상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맑고 향기로운 법담을 담아서 다음 전하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